인도차이나 배낭여행 마지막 거점 도시인 하노이에 지금 도착했습니다. 제가 도착한 이날은 3월 중순경이었는데요. 비가 내리고 바람이 좀 심하게 불더라고요. 그래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공항버스를 타고 일단은 숙소로 가서 짐을 풀었습니다. 이곳이 제가 하노이에서만 5일간 제가 묵게 될 숙소인 호스텔이 되겠습니다. 짐을 풀고 바로 그 시내 야경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이곳이 현재 거의 그 하노이의 중심부가 된 호잉게임 호수입니다. 지금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하늘이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저 빨간색 다리는 그 응옥전 사원이라고요. 호수 내에 있는 섬 안에 있는 그 유교 사원입니다.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거북이, 성스러운 거북이 관련해서 수상 인형극이 매일 2회씩 공연을 한다고 그래서 저도 티켓팅을 해서 한번 봤습니다. 근데 그 관계자들이 이 공연 자체에 이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촬영을 안에 수상 인형극은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. 돈에 비해서 그렇게 뭐 볼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제 개인 의견입니다. 아침에 그나마 좀 날씨가 괜찮아서 제가 숙소에서 나와서 다시 호잉게임 호수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여기 뭐 인력거 타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되고 있네요. 이곳이 이제 그 호수 옆에 있는 광장인데요. 여기에 이제 시티 투어 그 출발 지점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왼쪽 건물, 아까 5층짜리 건물이 카페인데, 저도 아침에 가면서 뭐 과일 장수도 있고 그래서 과일을 사갖고 이렇게 지금 갔습니다. 가족끼리 뭐차 마시는 틈도 있고 호수가 전체적으로 이 광경이 다 보입니다. 좀 이른 아침이라서 좀뭐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사람 왕래가 지금 좀 뜸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시죠? 차 한잔 마시고 이제 저도 이 둘레길을 둘레길이 뭐 한 5km? 5~6km 되나요?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. 구경하면서 가면은 3월인데 날씨는 우리나라 뭐한 5월 정도 날씨 되다 보니까 이 꽃이 거의 만개를 했더라고요. 아침에 날씨가 좀 흐리고 뭐 비가 이제 이슬비도 내리고 합니다. 이 친구는 이제 아침에 아마 조깅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가 뭐 아는 사람을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가운데 보이는 탑이 하나인데요. 그 거북이하고 관련된 탑입니다. 하여튼간 좀 오래돼서 그런지 도시 자체도 그렇고 운치가 좀 있습니다. 나무도 좀 굉장히 오래됐고. 여기 보이는 어디 다리가 어저께 저녁에 이제 수상 인형극을 했던 그 사원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되겠습니다. 아침 산책을 마치고 이제 다시 숙소로 이제 들어가는 중입니다. 이곳이 이제 성유셉 대성당입니다. 동남아 어느 도시든 큰 도시에 보면은 성당은 다 있습니다. 그리고 관광 명소죠. 날씨가 흐리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으로 해서 이렇게 인력거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도 이제 모닝커피를 하기 위해서 카페에 이제 찾았습니다. 거리에서 이렇게 먹는 모습이 좀 운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커피를 안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요. 그리고 내 자리를 바깥쪽으로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쪽까지 이 커피를 배달을 해줍니다. 가격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,500원에서 한 2,000원 사이면은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화이트 커피입니다. 비가 와서 그런지 공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괜찮았고요. 이 강아지는 주인집 강아지인데 도망도 가지도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오더라고요. 굉장히 오래된 친구 같죠? 여기는 하노이 저 기찻길입니다. 이날 이렇게 사람은 아마 날씨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요. 이렇게 가서 보니까 기찻길 양 옆쪽으로 다 카페입니다. 그래서 뭐 음료도 마실 수도 있고 간단한 그 주류도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. 그
카페 양 옆으로 그 데코레이션을 참 이쁘게 해놨습니다. 아기자기하게. 그래서 관광객들이 앉아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할 수 있게끔 다 돼 있어요. 제가 갔을 때는 기차 시간이 좀 안 맞아서 기차가 지나가는 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. 다만 여기 온 모든 관광객들이 그러듯이 이 사진 찍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. 다양한 포즈로. 여기는 새로운 관광객이 다시 온 것 같습니다. 인원이 좀 많아 보이죠? 이 기찻길 옆에 대로변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. 지금 보면 그냥 집차로 이렇게 관광객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 그리고 인력거에서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찻길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베트남 최초의 뭐 대학교라는 문묘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다 보니까 또 고양이가 있어요. 이 동네에 사는 동물들은 도망가질 않더라고요. 참 신기합니다. 이곳이 이제 문모 입구가 되겠습니다. 조경이 참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보면은 이게 뭐 1070년에 이렇게 뭐 세워진 걸로 되어 있는데요. 중간에 이제 뭐 불 다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짓기도 했겠죠. 이 오래된 나무도 있고. 이곳이 이제 유교사원입니다. 유교사원이고 이제 공자 사당도 있고 베트남 최초의 대학이라는 데고 학생들이 와서 이 건물 뭐 그리는 그런 광경도 여기 볼 수 있더라고요. 여기가 이제 메인 건물인 대성전입니다. 색깔이 뭐 거의 뭐 중국 계통 비슷한 것 같죠. 이게. 자, 다음은 이제 뭐 탕농황성이라고 11세기 베트남 고대 베트남 국가의 수도라고 그러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호치민 초상화가 보이죠. 영웅입니다. 베트남에서는 호치민이. 이게 북한 대성황이더라고요. 뭐 김정은하고 베트남 그 주석하고 뭐 회의한 사진이고요. 이게 이제 입구입니다. 정문. 그 다음에 하노이 깃발탑이라고 굉장히 높아서 여러 곳에서 뭐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이제 탕농 황성이 되겠습니다.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뭐 등재됐다고 그러더라고요. 앞에 광장에서 아까 그 건물에 올라가면 이렇게 광장이 보입니다. 호치민 시절에는 이 운동장에서 체육 행사도 했습니다. 성 안에 내부는 뭐 복구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옛 유물들이나 이런 게 박물관을 소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도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리고 이 성 옆에 같은 뭐 성 내지만은 들어가면은 그 빌딩 67이라고 월남전 때 그 호치민이 작전 지휘부로 썼던 이 건물이 이렇게 나옵니다. 안에 가시면은 옛날에 월남전 때 사용했던 그 회의용 의자, 사무실 집기 그리고 무슨 뭐 전화기라든지 그런 물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건물 밑에는 또 그 연합군의 그 폭격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밑에 지하 벙커도 있더라고요. 가봤더니 어유 뭐 잘 뭐 튼튼하게 전화했어요 하여튼간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썼던 호치민 전용 이제 군용 집차가 되겠습니다. 안에 전체적으로 탕농 황성 안에가 참 조경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. 여기는 이제 하노이에서 가장 큰 호수, 둘레 길이가 약 한 17km가 된다고 그래요. 서호 호수입니다. 이 둘레길을 참 잘 해놨죠. 여기도 사람이 많이 찾는 곳 같습니다.
또 걸었더니 또 목이 말립니다. 그래서 이 하이랜드 커피숍 가서 음료를 한 잔 좀 마신 다음에, 그리고 그 서호 호수 내에 있는 점국 사원으로 오늘을 갈 예정입니다. 호수에서는 이렇게 오리배도 또 탈 수가 있습니다. 이 하이랜드 커피점은 그냥 육지가 아니고 그 무슨 V라고 그러죠. 물 위에 떠있는 거기에 이렇게 건물을 져서 커피점을 운영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. 아마 이게 바깥에 서호 호수를 바라보고 음료를 마실 수 있어서 사람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. 이곳이 이제 점국 사원 점경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사원 유래가 굉장히 좀 깊더라고요. 두류 사원인데 한 5, 6세기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.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여기 보이는 게 이제 11층 여기 명물인 석화입니다. 그리고 이 사찰 색깔의 뭐 금색이죠. 이게 뭐 아기자기하게 해놓은 게 뭐 운치는 있더라고요. 촬영을 하는데 사진 한 번에 들어가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나눠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 아 근데 갔더니 그 사원 뒤쪽에 갔더니 사원인데 저는 무슨 뭐 영화 무슨 시사회나 하는가 이렇게 할 정도로 좀 화려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사진 찍는 팀을 만났어요. 그래서 물어봤더니 결혼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지금 뭐 이제 식하기 전에 먼저 사진을 찍는다고 그러는데요. 이거 이제 신랑 신부입니다. 가족 사진도 찍고 신랑 신부 아마 야외 촬영 뭐 비슷한 분위기로 찍는 것 같습니다. 그 하객들 옷이 좀 화려하더라고요. 제 옆에 보이는 게 이제 서호 호수입니다.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여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